자, 북한이 또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어제 공습 경보가 내려졌던 울릉도엔 오늘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울릉도에 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승현 기자, 그곳 주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먼저 그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오전 9시 20분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약 4시간가량 배를 타고 오후 1시 20분쯤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관광객을 실은 여객선이 드나들고 주민도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 공습과 경계 경보가 내려진 건 처음인데다가 이틀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주민과 관광객들은 다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습 경보가 내려진 직후에 대피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울릉도에 들어와 주민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피 안내를 받고도 정작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피소로 대피하죠, 이렇게 나오대요. 그래, 대피소가 없는데 어디로 가지 하면서, 어디로 가지 하면서. 대피소도 없고, 뭐, 없는 우리는 없는 걸 알고 있다. 방송할 때는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봐라 그러고 중학교, 저 체육관 봐라 체육관, 그러고. 이런 데로 대피를 하라는데, 그런데도 대피하려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실제로 울릉군청이 지정한 대피시설 8곳을 돌아봤더니 사실상 창고처럼 방치돼 있거나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피시설의 수용 인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지정 대피시설 8곳에 3,1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울릉 군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공영 주차장과 울릉군청, 한마음회관 같은 대피시설이 울릉읍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서면과 북면에는 지하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하 대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하터널 9곳을 대피 장소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SBS 홍승현입니다.